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양 시장 일단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오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나스닥 지수가 직전에 고점 가격이었던 14,150포인트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이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투심도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2,500포인트의 저항을 돌파하고 위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연말 연초 2,580에서 2,650포인트 수준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엉덩이를 무겁게 우리 연말 랠리 추가 상승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주도 섹터로 좀 부각이 됐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이제 조금은 부진한 음봉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전에 강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저는 비트컴퓨터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정부가 이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락이 멈췄고 일정 수준의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비트컴퓨터 종목을 이제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지지선은 5,000원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매수 영역 가격은 5,300에서 5,600원 가격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다시 한번 우리 IT 교육 테마주로 부각이 되든가 아니면 원격 의료 테마주로 부각이 되든가 해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단기세가 나올 때 시청자분들이 수익으로 잘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관심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말씀해 주신 대로 모멘텀 있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수익 올려볼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